8월 8일이 섬의 날이잖아요. 맞아요. 8월입니다. 섬 이야기도 깊이 있게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정태균 전라남도 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니다. 네. 자, 이 여름 여수의 섬을 찾아온 전 세계 착한 청년 여행자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계도와 금오도에서 아주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친구들은 뜨거운데 섬 주민들은 아주 시원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아마 여름 남도의 섬을 더 시원하게 해줄 이타적 여행자들이 우리 섬에 찾아왔는데요. 전라남도에서 개최 벌써 4회째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가 지난주부터 여수에서 시작됐죠. 그동안 32개 나라에서 200여 명이 넘는 친구들이 참가했죠. 그래서 전남 섬에서 해안 쓰레기도 좀 치우고 마을 경관도 같이 가꾸고 주민들 일손도 줬고 지역의 학생들과 글로벌 문화 캠프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지난 7월에는 세계 자연유산을 주제로 해가지고 신안 비금도와 도초도에서 개최가 됐었고요. 그리고 여수 금오도하고 계도 16개 나라 49명의 청년들이 지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과 함께 금오도와 계도에서는 미리 만나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주제로 다채로운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섬 박람회도 홍보할 겸 그래서 각 나라에서 자비를 들여서 우리나라까지 오거든요. 아, 그래요? 여수까지 각자 거예요? 알아서 옵니다. 그래서 여수에 이런 좋은 활동이 있으니 프로그램에 참가해라 라고 그렇게 공지해서 모인 친구들이 지난 17일 여수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했어요. 한 배를 타고 계도에서 절반 내리고 금오도 들어가서 섬 박람회 하면 뭘 하면 좋을까? 섬 주민들과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청년들이 우리 이런 것 좀 알리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특히나 숙소나 이 참여하시는 분들의 생활 여건에 각별히 더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계도는 소식 들어보니까 해변 청소도 하고 지금 계도 학생들과 함께 또 문화 캠프도 하고 벽화도 그리고 의미 있는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럽니다. 네. 벽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아무나 가지나 못하죠. 네. 자, 금오도에서는 또 송고마을 주민들의 환대 속에서 재미난 일상을 또 청년들이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미녀 할머니들이 음식 솜씨를 뽐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환영의 의미로.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방풍 해물 전부터 오징어 회 무침 뭐 계란말이도 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듬직하게 해주시고요. 예.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 마을의 상징이었는데 선착장 옆에 쓰레기 더미가 너무 쌓여 있어서 이참에 좀 치우자 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치웠고 또 방파제에는 또 섬 박람회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도 그리고요. 집집마다 또 방문해서 잘 안 드는 칼들을 전부 수거해서 열심히 갈아서 배달도 해드리고. 칼도 갈 줄 알아요. 예, 반찬거리들도 또 방문해서 배달해드리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또 여수 금오도의 명문고죠. 연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들도 준비하고 참가자들도 준비해서 교류문화 캠프를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진 보니까 바다 색깔 옷을 입고 학생들이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니까 뭔가 바다에서 온 천사들 같기도 하고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또 이 여수가 이타적 여행 본론 투어라고 하죠. 이 성지가 된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 뿌듯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본격적인 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돌산 군내항에서 한려 3호를 타고 만나는 다도해의 작은 섬들을 투어해본다고요. 오늘은 항로를 따라서 가는 섬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섬들이 다리로 연결돼서 육지와 더 가까워졌는데 아직까지 한려 3호를 타고 돌산 군내항에서 출발해서 작은 섬들을 한 바퀴 하루 4차례 순회하는 여객선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찾는 이들은 작지만 이 작은 섬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돌산 송도부터 화정면의 월호도, 뭐 화태도, 두라도, 나발도, 횡간도
여러 섬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여객선 코스입니다. 한 네. 배가 다 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한 군데씩 이제 들러보기 전에 이 섬들이 등장하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스토리텔러가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주변 섬들을 보고 아마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던 이 방답 첨사진이 있었던 군내리 여기가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축하연을 베풀던 그런 이야기들로 주변 섬들을 쭉 풀었어요. 그래서 길쭉하게 지금 있는 돌산의 송도는 거문고로 표현을 했고요. 그 앞에 무인도인 이름도 장구섬이에요. 장구. 무슨 공연 알겠죠. 네, 설장구를 이렇게 치고 그 앞에 있는 섬이 취타를 연주하는 취대섬 화태도고요. 그다음에 워로도는 징 소리 나고 그다음에 자봉도는 꽹과리 대두라도는 큰북 소두라도는 소고 그리고 또 횡간도는 구경꾼들이 쭉 앉아있는 그런 둑이 있는 곳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아래 섬들 금오도가 금자라거든요. 안도는 기러기 안자고 연도는 솔개 연자고 여러 이 동물들이 또 구경꾼으로 등장하는 걸로 이 섬들이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전설 따라 이야기 따라 정말 이 섬들을 조금 더 흥미롭게 재미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만나는 섬부터 가볼까요? 거문도가 아니고 거문고 섬 송도. 그렇죠. 한려페리 한려 3호를 타고 가면은 15분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가늘고 길게 생겼죠. 근데 딱 좁은 골목에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세요. 아기자기하게 이 골목만 구석구석 들여다봐도 재미있는 섬. 그리고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서 5년 동안 섬 가꾸기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 높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자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편안한 섬 여행지로 지금 조성할 계획이고요. 섬의 높이는 낮은데 주변의 섬들이 잘 보여서 파노라마가 좀 펼쳐지는 광경들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가두리 양식장,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장구섬에 또 외가리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는 섬이 송도입니다. 네, 송도. 진짜 보니까 그 아기자기 모여있는 모습이 골목에만 또르륵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있는 네. 것도 신기해요. 아마 골목길이 이쁘게 또 가꿔질 예정입니다. 네, 네, 송도였습니다. 돌산 송도 지나서 이제 워로도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섬들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호수를 품은 섬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름도 예쁘죠. 월호, 달월자, 호수호자를 씁니다. 아마 동서남북 여러 섬들이 있어서 그 섬 안도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섬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알록달록 예쁘게 지금 잘 가꿔져 있고 주변 섬들을 연결한다고 해서 다리섬, 다리섬 그렇게 좀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워로도도 이제 주변의 섬들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 천혜의 또 황금어장 양식도 잘 되고 여러 각종 어종들이 잘 또 잡히기도 해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주민들 주 수입도인 낙지나 문어나 도다리 뭐 여러 어종들 수산물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섬입니다. 네. 네, 다리섬 월호도를 경유해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섬이 다리가 놓여 있는 화태도예요. 네. 아직도 화태도에도 배가 들릅니다. 두 곳 독정마을하고 월전마을에 배가 주로 지금 이제 다리로 연결돼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고 또 갯갓길 탐방로가 좋아서 많이 유명해진 그런 섬이죠.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주변 섬들이 많아서 어류 양식업이 상당히 활발한 편이고요. 네. 과거에 조선시대 때 주변에 많은 섬들이 이 말을 키우던 그런 섬이었는데 이 화태도는 또 그 말을 조련하던 그런 곳이 있었던 섬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말과 관련된 뭐 마족바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말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이 점점점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그럴 섬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화태도 들러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 섬, 대두라도와 소두라도, 이름부터가 일단 흥미로운 섬이에요. 두리섬, 두리섬. 자동북. 그렇습니다. 예, 큰 북하고 소고인데요. 대두라도는
금오도까지 연결될 그런 다리가 중간에 이제 경유할 그래서 곧 육지화 될 거고 예. 소두라도는 아직 여객선이 안 닿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사람들이 발길을 조금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후에 그런 여객선들이 들어갈 수 있게 좀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건데요. 낚시하는 분들도 역시나 여전히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한적하게 백패커 이런 분들이 조금 숨겨놓은 보물 같은 섬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섬이 대두라 소두라 섬입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섬 이름이 아주 독특한 아까 그 전설에서 나팔 역할을 했던 나발도로 그렇죠. 가볼 텐데요. 이 섬 이름은 왜 나발도가 된 거예요? 나팔처럼 생겼어요? 맞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나발도, 나발이 그렇게 불리기도 네. 했고요. 나발도는 이 그쪽 섬에서는 안섬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다 섬들에 둘러싸여 있고 작지만 태풍이 와도 끄떡없이 배를 피항하기 좋은 그런 또 적지여가지고 나발도로 작지만 뭔가 중요한 주변의 섬들에게 상당히 이로움을 주는 이제 그런 섬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이제 그 나발도 모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발도를 좀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대횡간도와 소횡간도 소개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잘 들러다 보시면서 남면 섬 투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균 전라남도 섬 전문위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